혜원이가 20번이죠, 오늘? 네. 보자, 뿅. F의 20번. 이제 정리 마무리합니다. 장래 희망 묻고 답하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는 거. 매일 뭘 하는지 얘기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I want to be a I model. wanna be a model. I want to be a model.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묻는 말은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너는 무엇이 되는 것을 원하니? 너뭐 되고 싶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want? 그렇죠. What do you? 얘가 what이 돼서 이렇게 앞으로 왔고 나는 원한다는 너는 원하니?로 바뀌고 그다음에 돌 끝난 것 같은데? What do you want? To be. 그렇죠. To be. 되다. Be. 되는 것. To be. To be. 얘는 몇 가지 뜻이 될수 있었는데? 네 가지. 네 가지죠. 되는 것. 되기. 위하여. 위하여. 되기. 위한. 위한. 되어. 서. 해서. 중에서 얘가 제일 잘 어울려요. 그렇지? 그래서 되고 싶은 거 묻기. 근데 여기 있는 이게 하다시 네. 뭐 무엇을 알고 싶니 하고 싶은. 너는 무엇을 알고 싶니 하고 What do you want to know? 싶은. 그렇지. What do you want to? 여기 있는 하다시를 막 바꿔주면 돼. 무슨 말 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say? What do you want to say? 뭐 먹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eat? 뭐 만들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make? Okay. 무엇을 읽어보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read? 오케이, 그렇죠. 이런 걸 보고 패턴이라고 해요, 패턴. 오케이, 그랬더니 I like dressing up. I like dressing up. 오케이, 요렇게 하고 숫자를 몇개 쓴다? 이번에는 두개 쓰겠죠. 원래는 입다, 차려입다. 물론 뭐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름씨로도 쓰여요. 이름씨로는 잘하는 드레스겠죠. 근데 하다시로 쓰이면 차려입다. 여기서는 이 뜻이 하, 그러니까 얘가 ing를 붙일 수 있었다는 거는 이 뜻에서 ing 붙여서 뜻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근데 이 뜻이 되고 싶을 때 요렇게 모양이 바뀌어도 되지만 어떻게 모양이 바뀌어도 된다? To dress up.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죠? 이 대답 듣고 싶어. 6가지 질문 중에. What do you want? 아닌데. What do you like? 그렇죠. 뭐 좋아하는지 묻는 거지. 좋아하는 거 묻기. What do you like? I like dressing up. I like dressing up. 오케이. 계속해서. I want to be an artist. I wanna be an artist. I want to be an artist. What do you want to be? Hey, Hyewon, what do you want to be? Oh, you want to be an artist. Okay. 좋아요. I like painting. I like painting. What do you like? I like painting. 오, 그렇군요. 계속해서. I want to be a I scientist. wanna be a scientist. I want to be a scientist. How about scientist? Do you want to be a scientist? No. No. You don't like math? Do you like math? 오, 매스는 좋아해? How about science? Do you like science? No, 수학 괜찮은데 과학이 싫어. 오케이. 그 다음. I like science and math. I like science and math. 오케이. Science 뜻이 뭐죠? 과학. 과학.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얘는 또 수학이고.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시죠? 그렇죠. 이름씨죠. 이름씨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두 가지 질문에 해당되면 이름씨죠. 뭐하고 뭐였더라? 또는 what. 여기서는 무엇. 그래서 what do you lik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좋아해. I like science and math. 어디랑 비슷한 증상인데? 야! 오케이. 다음. I want to be an astronaut. I wanna be an astronaut. I want
To be an astronaut. 오케이. 그래서 뭘 좋아하는지 볼까? 아, 이제 좋아하는 게 아니네. I will see stars every night. 오케이. I will see stars every night. I will see stars every night. 자, 그러면 이거 조금 다르다, 그치? 여기 보면 누가 다 봐. 여기 있죠? 여기도 똑같이 표시하면 누가 내가 I will see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더라? 세 가지. 세 가지. 뭐 하고? 비동사. 비동사. M is R, was war 이런 거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하다시. 그렇죠. 그래서 안에 두가 숨어 있으면 원래 모습 그대로 변화가 없고 또는 does가 숨어 있으면 뒤에 s나 es가 붙어 있고 과거에 했던 일을 얘기할 때는 did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양념씨. 그렇죠. 양념씨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을 얘기할 때 쓰는 양념 can. 뭐뭐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will. 그다음에 뭐뭐 해도 된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 may. 오, 아네? 그럼 이것까지 하는지 볼까?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쓰고 should, should.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난 가야만 한다라는 얘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저는 가야만 합니다. I should go. I should go. 그렇죠. 양념씨 뒤에 양념씨 뒤에는 반드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하다시나 뭐 하다시나 아니면 이런 거 써야 돼요. 비동사나. 자, 그러면 이건 지금 I will see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에 해당된다? 양념씨에 해당되고 양념씨 뒤에는 얘기했죠. see의 뜻이 뭡니까? 보다. 그러니까 양념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뜻이 와야 된다 했죠. 오케이. 자, 그럼 조금 어려운 거 하나 가르쳐줄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별들을 본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별들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자연스럽게 그냥 영어는 잊어버리고 잠깐만 우리말로. 자,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나는 매일 밤마다 별을 볼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 대화한다 치자. 혜원이가 뭐라고 물어봤어. 그쵸? 그랬더니 내가 나 매일 밤마다 별을 볼 거야. 그럼 혜원이가 뭐라고 물어봤을까? 우리말로. 너는 밤마다 무엇을 하냐? 무엇을 할 거냐 그러겠지. 그렇지. 그렇죠? 너는 매일 밤 대충 쓸게. 바쁘니까. 무엇을 할 것이니. 이렇게 묻겠죠? 너 매일 밤마다 뭐 할 거야?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일단 이거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What.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누가 다. 근데 누가 다를 살짝 바꿔줘야 되겠지. 묻는 느낌으로. 그래서 what will you 하다 do. 그래서 이게 너 뭐 할 거냐. What will you do. 너 뭐 할 거니. What will you do. What will you do. 하다란 뜻을 가진 말 여기 쓰면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남아있는 거 쓰면 돼. Every night. 그래서 너는 매일 밤마다 뭐 할 거니? What will you do every night? What will you do? 자, 요 부분이 오늘 가르쳐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너는 할 것이다 는 뭐였는데 너는 할 것이다? You will do. You will do.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 양념수를 썼지. 근데 뒤에 하다라는 뜻을 가진 do를 썼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할 것이다가 아니고 너는 할 것이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얘를 보내줍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ill you do every night? What will you do every night? 했더니 I will see stars every night. I will see stars every night. I will see stars every night. 오케이. 계속해서 I want to be a singer. I want to be a singer. I want to be a singer. 그랬더니 뭘 좋아하는지 볼까? I like singing and dancing. I like singing and dancing. I like singing and dancing.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만들었다. 그치? 얘는 원래는 생긴 게 dance. 그렇죠. e가 있었죠. e가 있는 경우에는 e를 빼고 ing 붙여서 요렇게 두 가지죠. 노래하는 중인 노래하는 것. 춤추는 중인 춤추는 것. 여기서는 노래하는 것 그리고 춤추는 것. 두 번째 뜻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okay. What do you like?
be a cook. I want to be a cook. 자, cook은 다른 하다시와 다른 점 얘기했었죠. cook은 요리하다란 뜻도 있지만 얘가 요리사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뭐가 특이한데요? 보통은 하다시를 가지고 뭐뭐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빵을 굽다. 빵 굽는 사람. 그렇죠. 노래하다. Sing. 노래하는 사람. Singer. 이런 식으로. 그렇죠. Dance, dancer. 그렇죠. 운전하다 알아요? 운전하다. 운전하다. Drive. 운전하는 사람. Driver.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맞는데 얘는 쿠커라는 단어가 있다 했다 없다 했다. 있다 했죠. 근데 얘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뜻이다? 요리 도구. 그렇죠. 요리 기구. 밥솥이나 프라이팬 같은 걸. 그래서 만약에 I wanna be a cooker 이러면 나는 밥솥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뭘 좋아하는지 보자. 요리사 되고 싶어하는 친구는. 오케이. I will help my mom every day. 그렇지. I will help.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 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I will help my mom every day. 오케이. 엄마 돕는다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되더라? What will you do every day? 그렇죠. 너 뭐 매일 뭐 할 거니? 라고 묻는 거죠. What will you do every day? I will help my mom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I want to be a baker. I want to be a baker. I want to be a baker. 얘는 뭘 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뭘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 이제 뭘 좋아한다 할 것 같은데. I like bread and cake. I like bread and cake. What do you like? I like bread and cake. I want to be a doctor. I want to be a doctor. I want to be a doctor. 뭐 그다음 문장은 뭘 좋아한다일 수도 있고 뭐 할 거다일 수도 있겠죠. 할 거다네. I will help sick people. 자, 요 대답 듣고 싶으면 아까 했던 그거죠. 그래서 너 뭐 할 거니? What will you do? 했더니 I will help sick people. 뭐 할 거야? I will help sick people 할 거야. Sick people은 여섯 가지 되는지. 누구?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도울 것이니 누구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네, 써드릴까요? Who? 너는 누구를 도와줄 거니? Who? Will you? Help.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는 도와줄 것이다 부터 만들어볼까. 너는 도와줄 거다. You will help. You will help. 넌 도와줄 거니? Will you help? 넌 누구를 도와줄 거니? Who will you help? Okay. Will you? 하니까 묻는 느낌이 들어서 물음표 붙일 수 있죠. Okay. Who will you help? I will help sick people. 그래서 어이구, 이게 마지막이었네. Okay. 수고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말하기 잘했고요. 쓰기도 잘해주세요.